기출문제를 점검했으니까 동형모의고사로 딱 만점을 기원하면서 한번 가보죠. 1번에 보니까 1회에 다음 사료에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역사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학사죠. 고려 시기의 사학사입니다. 요동에 다른 천하가 있으니 그 땅은 중조. 중조라는 건 이제 중국 조정과 중국과 구분되어 나뉘었네. 또 크고도 넓은 바다 물결 삼면을 둘러싸고 뭐 북녘으로는 대륙과 연결됨이 선과 같았다. 뭐 하면서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방천리가 바로 조선이라 강산의 형성은 천하에 알려졌네. 밭가라 농사짓고 물 마심이 예의의 나라라 화인이 이름하길 그 중국 애들이 이름하길 소중하라 했네. 이런 말 나오죠. 요거는 바로 제왕운기입니다. 1287년도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의 제왕운기고 나는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이것도 이제 신이사관이어서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도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는 요거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에요. 1193년도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 다음에 단은 뭐냐면 대체로 예성인들은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어서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자, 키워드는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이런 말 한다고 또 제왕운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거는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맨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것이 곧 신기한 일들로 왕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여기부터 이제 줄 쳐셔야 돼. 이것이 책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면 기이편이 맨 첫머리에 편재가 되어 있거든요. 실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삼국유사구나. 이걸 알아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라는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잘안 나오지만 중략 이후를 보시면 삼국에 관한 옛기록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많으므로 군왕의 산악과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사특함,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다 드러내어서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삼장을 갖춘 인재를 구해서 능히 여기서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사철 이걸 다 갖춘 인재를 등용해서 구해서 능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여 만대에 올려주어서 해와 별처럼 밝게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많이 나오는 사료지요. 이 부분이 중략 이유를 좀 많이 봐두셔야 돼. 이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제시하는 내용대로 순서대로 배치한다면 제왕운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순서지만 답은 2번입니다. 그러나 이걸 순서대로 배치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삼국사기가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순서지만 사료 배치의 순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고려 시기에 사학사 맨 처음에 구삼국사가 있었는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이걸 토대로 이규보도 봤고 또 누구도 봤냐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봤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록이 있었죠. 근데 거란의 침략으로 불타가지고 7대 실록을 다시 현종 때 편찬을 했고 그 다음에 편년 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편년 통제 그리고 삼국사기 동명왕편 그리고 동명왕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13세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1215년도에 해동 고승전 여기 있었죠. 그리고 나서 1236년도에 향약 구급방 이런 것들 좀 떠올리시고 그리고 1281년에서 5년 사이 삼국유사, 1287년도에 제왕운기, 그 다음에 1317년에 이때 본조 편년 강목이라고 하는 민지가 쓴 거, 성략적사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하는 거, 공민왕 때입니다. 1357년에 이런 순서대로는 꼭 염두에 두셔야 돼. 자, 이번에 또 가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을 바른 거, 시기 시기 시기.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에서는 서기 3600년에서 서기전 3600년에서 서기전 3000년에 동아시아 최초의 밭 유적이 발견됐는데 움집, 짧은 빗살무늬 토기, 돌 화살촉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뭐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발견된 것이니까 새롭게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이건 신석 지식이겠죠? 그러면 식량 채집 경제 생활이 시작됐으며, 채집 경제 생활의 시작은 구석기죠, 일단. 토기가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말은 구석기니까 적절하지 않고, 토기가 제작됐다는 건 맞죠. 그러나, 이 앞부분이 틀렸고, 신석기식의 토기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른 민무늬, 덧무늬, 눌러뜯긴 무늬, 빗살 무늬, 덧띠 새긴 무늬, 이 순서대로 발견이 된다는 거.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움집은 주로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모둥근 방형, 네모꼬리라는 뜻이죠. 중앙에 화덕을 설치하고 남쪽에 출입문을 내었다.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서술입니다. 이게 답이겠죠. 3번에 원시적 평등사회다. 이건 맞아요. 구석기하고 신석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우리가 원시적 평등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하고, 지배, 피지배 계급은 나뉘지 않았다. 맞아. 근데 원시 신앙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틀리죠. 원시 신앙은 발생합니다. 예컨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다 신석기 시기에 있던 거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돌, 보습, 굴지구와 더불어 반달, 돌칼, 홈자귀 등 간석기가 사용됐고 원시적인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돌 보습이라든가 농경 굴지구, 요거는 땅 파는 도구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신석기 맞는데, 반달 모양의 돌칼이라든가 홈자귀, 요거는 청동기 시기의 유물입니다. 요건 따로 정리해놔야죠. 청동시기의 대표적인 간석기입니다. 물론 간석기의 시작은 신석기지만 청동기 시기에도 간석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달 모양의 돌칼은 농기구지요. 홈자기하고 청동기 시기의 농기구입니다. 또 원시적인 수공업이 이루어진 것 자체도 뭐 당연히 신석기에 가능하다. 옷 만드는 것도 수공업이니까. 직조도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2번이 가장 타당한 신석기 시기의 설명을 들어줄 수 있고, 또 이건 이렇게도 돌려서 낼수 있어요. 각지의 유적지에서 있었던 일, 유적지에서 발견됐던 사실, 그거를 또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요 보기에 나오는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 유적 이렇게 해놓고, 어떤 것이 발견이 됐는지 그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자, 3번. 다음 중 구석기 시기의 유적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구석기가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여기는 금굴 유적은 구석기 시기의 유적이기도 하지만 그 위층에서는 신석기 및 청동기 시기의 유적도 함께 발견됩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구석기만 물어보니까 일단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구석기 편년을 가지고 있는 유적이다. 오케이? 약 70만 년 전에 편년을 가지고 있죠?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유물이 다 출토가 되고,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석장리, 이 60년대에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입니다. 전기, 중기, 후기 유물이 출토돼가지고 남한 최초의 유적이면서 발견된 유적이면서 남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다라고 할 때는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을 들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잘 나오는 게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은 또 중요하죠. 전기 구석기 유적입니다. 여기는 집게와 더불어서 메비우스의 어떤 학설을 바꾸게 된 배경이 됐던 주먹도끼가 출토가 됐다는 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었다. 이 아슐리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의 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인도 북부와 유럽 쪽에서 주먹도끼 문화, 동아시아는 집게 문화라고 이렇게 학설이 나왔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주먹도끼가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 학설이 바뀌게 되는 배경이 됐다는 거. 중요한 유적이고, 특히 전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고급 문제에서도 후기 유적이라고 잘못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급에서도. 제가 그거 바꿨습니다. 정답을 수정했는데, 이건 전기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인지 후기인지 그걸 조심해서 보시고요. 충북 단양 상시리의 바위 그늘. 야, 요건 남한 최초로 인골 화석이 발견되었다. 시중에 잘못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에서 최초로 구석기 인골 유적이 발견된 곳은 충북 제천 전말동굴입니다. 반면에 그건 73년이고요. 발견 자체가 충북 단양 요 상시리 바위 그늘은 8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단 분석을 해보니까 둘다 인골 유적이 나오는데 그 인골 화석 중에서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에서 나온 인골 화석이 편년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 구석기 시기에,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되냐면
뒤에 있는 서술, 남한 최초로 인골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대로 놔두되, 요거는 충북 제천 전말동굴 73년에 발견된, 대신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에서 인골 화석은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인골 화석으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남한 최고의 인골 화석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서술이 틀렸죠. 연결이 잘못됐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구석기시계 유적 중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은 북한입니다. 구석기시계 인골뿐만 아니라 구석기 유적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1933년도에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 유적이 일제 시기에 발견이 됐는데, 일본 놈 중에서 몰이라고 하는 놈 이걸 발견했는데, 이건 자기는 구석기 유적이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한반도에서 발견이 먼저 되다니 해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덮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해방 전이고요. 해방 이후라고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된 곳은 바로 북한 지역입니다. 남한하고 북한 통틀어서 북한 지역이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인골 화석도 최초로 발견된 곳은 북한이 더 먼저다. 이거 다 이런 시간 했었죠. 남한에서만 따진다면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 하면은 요거는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이고, 그 다음에 남한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 하면 남한의 것인데, 충북 단양 금굴 유적 70만 년 정도의 편년 상한선이 올라가니까, 또 인골 화석 중에서 최고의 유적은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근을, 최초로 발견된 곳은 제천 전말동굴,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시중에 틀리게 나온 책도 많아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게 가장 정확한 서술이에요. 자, 4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다음은 신라의 왕후 변천 과정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신라의 왕후 변천 과정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가죠. 근데 거서간이라는 칭호로 쓴 사람은 태양, 대군장 이런 뜻인데, 빛나는 사람, 혁거세 거서간 한 명이죠. 박혁거세. 박씨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의 차차웅, 혁거세 아들입니다. 명호 박씨죠. 당연히 이 사람도 한 명입니다. 차차웅, 제사장 무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지. 이게 그 다음에 이사금, 이빨 많은 사람, 연장자, 계승자 이런 의미인데, 이사금 단계에서 이제 이것도 박씨, 유리 이사금이 이제 최초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4대 왕이 탈의 이사금이에요. 그러면 석씨죠. 석탈의. 그런 다음에 5대, 바로 파사 이사금이 5대와 이사금이 되는데,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박석김 성씨가 돌아가는 것은 모두 이사금 단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석씨도 이제 4대 임금이 이제 석탈이니까 이사금이고, 김씨가 최초로 왕이 된 것도 바로 13대 미추 이사금. 그래서 미쓰김대리라고 그랬죠? 미추 이사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을 배출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뇌물마리깐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씨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은 아니죠. 뇌물마리깐은. 그래서 김씨가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은 그것은 미추 이사금 13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금 단계에서 박석김 세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라 마리깐이라고 최초로 쓴 사람은 이제 뇌물 마리깐이 되는 거죠. 그럼 마리깐 단계에서 왕이 됐지만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 중국식으로 바꾼 사람은 지승왕이 되는 거죠. 6세기. 그러면 이번에 가와 나시기의 박씨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렇죠. 박혁거세, 남의 차차옹 모두 부자지간이니까. 그 다음에 다는 연장자, 이사금은 계승자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데, 다를 최초로 사용한 왕 때, 곧 유리 이사금인데, 이때 육부 이름도 고치고 관등제를 마련했다. 오케이. 이게 체계적,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체계적으로 관등제가 정비가 되는 것은 이제 법흥왕 때 다시 또 정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때 만들어진다고 삼국사기에 되어 있어요. 오케이. 유리 이사금. 그 다음에 3번에 라 왕호 시기에 마립간 때 김씨가 최초로 왕에 즉위하였다. 아, 틀렸죠. 김씨 최초 왕위로 즉위한 사람은 바로 미추 이사금. 바로 이제 이사금 단계에서 미추 이사금이니까 김씨 최초. 자,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네. 그러면 라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을 계속 배출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통일기가 되는 신라 중대 하대 중에서 중대는 모두 다 김씨입니다. 하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김씨지만은 56대까지 있는데, 53, 4, 5대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요 53, 4, 5대는
박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왕을 차지하죠. 그래서 신라 하대에는 다 김씨는 아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라에서 마로 계층한 왕,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증왕이죠. 그럼 지증왕은 6세기로 오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증왕, 법궁왕, 진흥왕 이렇게 가니까 지증왕 때는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했다, 우산국을 복속했다 이런 말 많이 있죠. 동시를 설치하고 감독관청 동시전을 두었다 이런 말. 그러므로 4번도 타당하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지. 미스김 이렇게 때리라. 자, 5번은요. 다음은 조선 말기 19세기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대비해라라 그랬어요. 공사체는 물러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오, 공적으로 진 빚이든 사적으로 진 채무는 모두 물러나고 모두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이건 농민전쟁 1894년 폐정개혁안에 나오는 내용이고, 각토의 환상민은 영구히 받지 않는다. 갑신정변 정강 14조죠. 1884년입니다.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의장이 합동날 인하여 시행할 것. 자, 이건 포인트가 외국과의 이권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이권 침탈 반대 운동인데, 그러면 이권 침탈이 심한 게 어떤 사건 직후냐 그러냐면 아관파천 직후가 되는 거죠. 아관파천 직후에. 그러니까 아관파천이 1896년인데 그 직후 바로 이제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협회 만드는 것이 서재필이기 때문에 독립협회 활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헌의6조에서 나오죠. 물론 헌의6조는 1898년 관민공동회 때 제시되는 것이고, 리어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일단 이와 비슷한 표현은,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주장은 농민전쟁에도 있습니다. 무명의 잡세는 일체 걷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죠. 명목에도 없는 것은 걷지 말라.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갑오 1차 기억되죠. 조세법정주의 갑오 1차입니다. 사전을 협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구민법을 채택할 것. 오, 토지 분배와 관련되는 내용은 농민전쟁에도 있습니다. 그때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는 평균 분작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대거 변혁운동의 역량을 죽인 다음에 일본 놈들 동원해가지고 정부가 갑오정권이 탄압해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세력들이 1900년에서 1906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활빈당이라고 하는 의적단체를 만들죠. 그 의적단체의 강령이 바로 대한사민논설 13조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또 토지분배를 얘기해. 사전을 협파하고 균전법으로 하는 구민법을 채택할 것. 소유권상 사전을 협파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활빈당 대한사민논설 13조에 해당되니까 순서는 니은이 제일 먼저겠죠. 니은기역, 그 다음에 리을디귿, 미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3번이 나왔겠죠, 그죠? 3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근대사회의 이런 사건 순서를 배열하는 거, 우리 근현대 이론책 거기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사료 자체도 나열했으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 이거는 아주 단골입니다. 자, 6번. 다음 글이 쓰여지던 시기 문학과 예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것도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글은 송원의 글도 아니고 한 당의 글도 아니고 바로 우리 글일 따릅니다. 동문서는 15세기 성종 때 서거정이라고 하는 훈구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역대 아주 빼어난 시와 문장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동문서입니다. 이건 뭐 때문에 셨는지 알겠어요? 바로 독자성, 자주성 이런 것 때문에 내는 건데, 거리가 먼 것 그렇습니다. 이 시기, 15세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장학풍이 유행해서 문신 관료들에 의해 시와 문장이 발달했다. 자, 학풍으로 관악파는 사장을 강조한다 그랬다. 사장이 무슨 뜻? 글사자의 문장장자. 자기네들이 건국의 주체세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시와 문장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 반면에 지방에서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사학파, 걔네가 나중에 살인파가 되는데, 걔네들은 유격 경전만 겁나게 외워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학을 강조하는 분위기. 그러므로 독자성보다는, 중국 애들 말씀이죠, 존화주의적이다, 기자 숭배한다,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건 관악파, 이건 맞아요. 관악파, 훈구파까지. 음악 이론서인 악학괴범을 편찬해서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등을 정리했다. 이 악학괴범도 성종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이론서죠. 15세기 성종 때를 해야 돼. 공예 분야에서 분청사기, 이건 맞아. 그런데 순백자가 크게 유행했다.
도자기사의 변천은 고려 시기에 순수청자, 그 다음에 상감청자, 고려말 조선조 14, 15세기는 분청사기 맞습니다. 그런데 순백자는 16, 17세기에 발달하는 거죠. 조선 후기 18, 19세기는 청화백자인 것이고 다 양반 문화입니다. 그런데 청화백자는 서민 분홍도 쓴다는 것이지. 그래서 순백자가 크게 유행했다. 지금 15세기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건 틀렸죠. 15세기는 분청사기, 16, 17세기 살인파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순백자이기 때문에 요건 빼줘야 돼요. 4번에 경남 합천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진각 지붕, 요거는 모서리 진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모서리 진 지붕 형태의 장경판자를 완공하였다. 이게 바로 성종 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15세기 분위기. 그러니까 3번이 순백자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죠.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7번은 다음 대한제국 말기 식민지와의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강제된 내용들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도 잘 나오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가 초청한 한 명을 재정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수행할 것.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게 뭐예요? 아, 고문이라는 말이죠. 재정고문과 외교고문 들어오게끔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제1차 한일협약이 되니까 1904년 8월 자 한반 식민지 위기 상황 속에서 체결됐던 강제됐던 내용 중에 한일의정서 여기는 군사상 필요한 전략적 요충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강제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추가해서 역토 둔토도 뺐고 황무지 개강권도 요구하는 바람에 그 황무지 개강권을 반대투쟁했던 단체 보안회 농광회사 이거 들어주시면 되고 그 두 번째가 제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바로 이겁니다. 고문정치 외교 고문으로 미국놈 스티븐스가 재정 고문으로 쪽발이 메가다가 왔죠. 그 메가다가 1905년도 했던 게 바로 화폐정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을사리각이 나오는 거죠. 1905년 11월 17일 날 외교관 강탈 통감부 설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고종은 해외에 특사 파견했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걸 구실로 1907년 고종 강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을 강제당하죠. 그리고 군대해산 다 1907년 1908년도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뺏은 토지 관리하고 있고 식민지 지주회사요. 1909년 기유각 썼었죠. 사법권 감옥사법권 다 뺏겼죠. 1910년 6월 경찰권 뺏겼죠. 1910년 8월 국권 뺏겼죠. 이런 순서니까 그러면 1번 기억은 제1차 한일협약 곧 고문정치 1904년 8월이고 니은은 한국 황제편은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 양해한다. 넘긴다. 경술국진의 1910년 8월 29일. 이곳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중계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죄악이나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 결국 뭐야? 외교권을 뺏긴 거니까 을사리각이죠. 1905년 11월 17일 을사리각. 그 다음에 리얼 한국과 일본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이것도 외교권을 제약하는 요소거든요. 조심하세요. 별표하세요. 한일의정서입니다.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이걸 을사리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음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자 통감을 두었다라고 하는 건 둘 수 있는 건 을사리각인데 이미 들어온 통감에 의해서 행정권을 장악하는 차관정치 이게 행정이 포인트예요. 행정상의 처분 이게 포인트 그거는 차관정치입니다. 한일신협약이죠. 그래서 1907년 7월달 한일신협약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리을이 가장 먼저가 되겠죠. 1904년 2월이니까 그럼 다음에 기억이 되겠네. 8월 그리운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디귿이 되겠죠. 을사리계약 1905년 물론 기억과 디귿 1차 한일협약과 을사리계약 사이에는 가스라테프트밀약 제2차 포스모스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포스모스약 요 순서 1905년 7, 8, 9월 달을 앞세우고 을사리계약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미음이 되겠죠. 그죠? 한일신협약 7년, 그리고 니은 1910년이니까. 그래서 4번으로 가셔야 된다. 8번. 다음 사료와 관련된 농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사료죠. 서토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서토는 바로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막상 급한 일을 당해서는 과거에는 반드시 서로의 서쪽 방면의 힘에 의지하고 서토의 문을 빌었으니 400년 동안 서로의 사람이 조정을 벌인 일이 있는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서 있어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치성하니 흉년에 굶어 부황된 무리가 길에 널려 늙은이와 어린이가 구렁에 빠져서 산 사람이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평서 대원수 결국 뭐요? 홍경래의 봉기 평안도 농민항쟁입니다. 이거는 1811년 곧 순조 때 벌어진 일이죠. 그럼 순조, 헌종, 철종 3대 63년간 외척 세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 세도 정치 시기를 얘기하네. 자, 그럼 평안도 지역의 농민 봉기인 홍경래 난의 특징이 뭐냐면 잠상의 조치를 엄금했던 정부의 어떤 탄압 때문에, 왜냐면 거기는 평안도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통의 요지거든요. 무역하는 데 있어서 평안도를 항상 건너가야 되니까 하기 때문에 잠상이 많이 유행했는데 이걸 엄금했다고. 또 하나는 평안도 지역은 신분적인 질서 의식이 높지 않았다. 왜냐면 어차피 똥덩어리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분토라 그랬습니다. 똥덩어리 땅. 그래서 평안도 사람 보면 평안도는 평안도로 막 이랬단 말이야. 하기 때문에 조정에 등용된 일이 거의 400년간 크게 없었기 때문에 에이씨,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양반이라 하더라도 전라충청 경상도 사람들처럼 양반들이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사족적인 기반이 강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양반도 상업행위를 통해서 무역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적인 의식이 높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자기네들의 이권에 탄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하는데, 중소 상공인층이 주도한다는 특징이 보이는 게 바로 평안도 농민항쟁입니다. 여기에 잔반이라든가 도시빈민, 하급군인, 광산노동자, 얘네들이 참여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주도가 누군지. 중소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가 되는 거구나. 특이하게도. 그런데 한계가 있죠. 지역적인 한계로 굳힌 이유는, 청천강 이북에 국한하는 이유는 바로 토지 제도를 내걸지 못해요. 홍경래난 때. 또 하나, 신분제 철폐를 내걸지 못하고, 의주 지역이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정주는 장악했지만 의주 관청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의주가 맨 위인데, 압록강 바로 밑에.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와서 샌드위치가 돼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 지역적으로. 자, 그러면 1번에 봉기 지역은 서북민 차별 정책과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유교적 신분 관념이 크지 않았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제는 상공업은 마럽이라고 해서 천시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지, 이 지역은. 이번에 당시 봉건 권력자들, 정부 요인들, 잠상 금지와 광산 개설 금지 조치는 신흥 상공업 세력과 몰락 양반이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케이, 요거란 말이죠. 자, 3번. 봉기의 전반적인 양상에서 계급 대립보다는 지방 행정권에 대한 대립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안주하고 말았던 거야. 정주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정주 관할을 장악하고 나서는 그냥 안주하고 말았던 거죠. 크게 보면 토지를 매개로 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끼리의 어떤 크게 대립이 아니라 이런 정주 지역을 장악하고 머물러 있는 한계가 보이고, 4번에 봉기 과정에서 토지개혁과 신분제 폐지, 삼정개혁을 이건 내걸었다 그랬어요? 못 내걸었다 그랬어요? 못 내걸었던 한계가 있다. 실천함으로써 틀렸네, 그치? 빈농 하층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러려면 이게 계급 대립이 컸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를 잘 선점을 해야 됩니다. 또 그걸 잘 내걸어야 돼. 공감 있게 호응하려면. 근데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토지개혁이라든가 신분제 철폐를 내걸지 못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4번 이렇게 가셔야지. 그러나 규모 있는 항쟁 중에서는 세도 정권 시기에 최초의 큰 항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4번으로 가시면 되죠. 자, 9번. 해방 전후에 다음 보기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국제회담에 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현재 한 국민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유의해서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in due course라고 하는 표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을 둘러싸고 카이로 얄타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 그 직후에 40년대에 카이로
그다음에 두 번째 얄타. 세 번째 포츠담. 회담 있죠? 이건 4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었던 게 카이로 회담. 그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테헤란 회담이에요. 뭐 기억. 이란에서 이제 테헤란 회담. 란 회담도 있습니다. 회담. 그다음에 얄타 협정 45년 2월 달에, 포츠담 45년 7월 달에. 자, 우리를 둘러싼 회담에는 미국, 영국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만인지 또 소련만인지 중국 소련도 다 들어가는지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카이로 회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단 미국, 영국, 중국입니다. 얄타 협정에서는 요거는 미국, 영국 다 들어간다 그랬죠? 소련입니다. 포츠담 회담은 미영 중소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다 들어갑니다. 응?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한국 독립과 관련된 회담은 요것만이죠. 그죠? 한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 여기는 한국 독립을 재확인했다. 그죠? 독립 약속한 회담입니다. 근데 이건 최초, 이건 재확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얄타 협정은 미국이 소련한테 2차 세계대전에 니네도 참전하라고 제안한 것. 이게 결국은 여기서는 의제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논의된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소련은 45년 8월 8일 날 출동하게 되고, 근데 8월 6일 날 이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한방 먹었죠. 그래서 소련은 이게 우리 없이 전쟁 끝나겠네라고 생각하고 8월 8일부터 출동을 하고 두만강 너머에 8월 9일 날 들어온 거야. 한반도에. 그런데 8월 9일 날 소련이 들어오자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한방 감액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나중에 9월 2일 날 38도 선으로 분단되게 되는 배경이 된, 그러니까 근거는 아닙니다. 근데 배경이라고는 할수 있죠. 근데 어쨌든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을 때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자라고 했어. 적절한 시기에라고 표현했고, 중국은 why? 즉각 독립시키자. 일본이 패망하면 즉각 독립. 한국을 라고 맞섰는데 누구 것이 채택이 돼? 바로 미국안이 채택이 됩니다. 미국 놈이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즉각 독립시키자고 하는 중국안을 채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미국안이 채택이 됐던 거예요. 잡놈들, 양키들이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카이로 회담에서는 신탁통치라는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이미 42년부터 미국은 신탁통치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대신 말은 적절한 시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그럴 걸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테헤란 회담이라든가 얄타 회담이라든가 회담에서는 신탁통치안이 계속 언급이 된다. 다 미국이 먼저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단, 그 뒤에 최종적으로 이후에 해방을 맞이하고 그런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45년도 12월 27일 날. 여기서는 신탁통치안이 결정된 거지. 그지? 예. 여기서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국, 소련, 이세 나라 외무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신탁통치안을 최종 결정합니다. 신탁통치안을 결정하게 된, 결정. 단, 어떤 나라에 의해서 미, 영, 소, 중, 이때는 중국도 참여하는 가운데 네개 나라에 의해서 신탁통치를 최고 5개년간 하기로 한다. 이건 미국 아니야. 한국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준다. 이거는 소련 아닙니다. 미소 공동연대를 개최한다. 소련 아니에요. 그두 가지는 소련 아니고 신탁통치하자고 하는 것은 미국 아니에요. 그래서 절충된 것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 협의회의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테헤란 회담에서 43년 11월 미국은 신탁통치안을 제안하였다. 맞아요. 그 전부터 제안했습니다. 신탁통치를 최초로 주장하게 된 설계 자체를 미국이 42년부터 했고, 공식 외교 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미국입니다. 43년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이든 수상 사이에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다고, 거기서 미국이 최초로 신탁통치한다 하자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는 함의는 하고 있지만 신탁통치라는 말을 직접 꺼낸 것은 아니다. 카이로 회담에서는 그건 조심하시고.
다음에 얄타 협정에서 미국은 외국군 주둔 없는 가운데 미중 소에 의한 신탁 통치안을 주장했다. 맞아요, 이것도. 포츠담 회담에서 미영 중 소는 그지 네 개 나라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오케이. 카이로 회담에서는 최초로 확인했고 언급이 됐고, 4번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는 최고 5개년간 미영 소 세 나라에 의한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이건 틀렸죠. 여기에 미영 소 플러스 중국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모인 나라는 일단 회담하기는 미영 소지만 중국까지 포함하는 상태에서 신탁 통치안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4번이 틀렸네. 자, 넘버 10. 다음 자료에 나타난 분당 정치 시기별 전개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이 박스는 분당 정치에 대한 논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호 이익이 논분당이라 그래가지고 분당에 대해서 논한 것인데 특정한 시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분당 정치 전체에서 한번 보면 1번 인조, 자 선조 때 동서분당이 됐죠. 1575년도에 의례분당. 물론 먼저 당을 만든 것은 신진사림이었던 동인들 김효원을 중심으로, 반면에 기성사림, 서인이라고 불리는 선배사림들 나중이 나뉩니다. 저절로 몰려서 서인이 돼버렸죠. 걔네가 서인이라고 몰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이조 전랑이 왜 중요하냐. 이조 전랑에서 하는 일은 5품, 6품밖에 되지 않는 관직의 애들이지만 얘네들은 바로 당하관 이하를 추천할 수 있는 인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 물론 병조 전랑은 또 따로 있습니다. 무반 인사는. 그래서 문반 당하관 이하를 임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조 전랑직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일본에 보니까 인조 때는 이후 인조 이후에 본격적으로 산림이라고 하는, 자 산림 동그라미, 산림이 등장하여 제야의 공론을 주재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조 반정 일으키죠. 광인효연 이렇게 가니까 광해군을 폐출시키고 서인 애들이 이제 광해군 때 북인이 중심이 됐고 바로 광해군 때 중립외교하고 대동법 실시하고 아주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동의보감 가능하고 사고 정비하고 축성 사업하고 하는데 계축옥사. 곧 1613년부터 불거진 살제 폐모 영창대군을 죽이고 또 임목대비를 서궁에 위패시키고 이런 것들이 유교윤리 어긋난다 뭐 해가지고 또 어떻게 이 후금한테 항복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광해군을 폐출시키는 명분으로 삼아서 들고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서인들은 명분 없기 때문에 승용 인조한테 딱 왕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승용 살림 해달라. 이때부터 살림이라는 용어가 이제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제야 세력인데 살림을 중요하게 써달라. 그 다음에 국혼 물실하겠다. 왕실과의 혼인은 서인 집안에서 모두 배출시키겠다. 왕비는 이걸 결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란 일어날 조짐이 보였을 정도로 백성들한테는 의미가 없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때 인조 반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번에 현종 재위기에는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이 있죠. 복제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효종이 죽은 다음에 1659년도에 기해예송 때는 서인은 1년설 곧 차남설 뭐 이렇게 개념이고 남인은 3년설 곧 장자설 이렇게 주장했고 반면에 채택은 서인 1년설이 채택이 됐었어요. 반면에 1674년 15년 뒤에 효종비가 죽어요. 그러니까 현종 엄마가 죽는 거죠. 이때 또 복제 문제 가지고 자의대비가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서인은 뭘로 받고? 바로 차자부설 둘째 며느리 이런 개념이어서 9개월설로 주장하는 반면에 남인은 장자부설 만며느리로 대우해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1년설을 주장했는데 기년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이때는 채택이 남인입니다. 똑같이 1년이긴 하지만 경우는 다른 거죠. 상황이. 그래서 현종 재위기에 일어난 예송논쟁, 기해예송 1659년에 서인은 이때 효종이 죽었을 때니까 기년설을 주장했다. 기년설은 1년설이죠. 오케이. 이게 또 채택이 됩니다. 맞고 남인은 3년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영조는 탕평교서를 발표했으며 점차 쌍거 호대의 인사원칙을 유죄시용으로 전환하였다. 제가 좀 깊게 냈죠? 영조는
1724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725년에 의사처분을 합니다. 영조는 노론을 편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노론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노론이 계속 소론들 막 찍어내요. 어떻게 찍어내야 합니다. 막 이러다가, 아, 정미처분이 단행돼. 1727년에 정미년에 가불병정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정미처분이 단행돼서 이때는 소론으로 또 전국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소론 계열에서 모처럼 그 정권 잡았는데 웬걸? 바로 28년 이인좌, 정희량, 박필연 얘네들이 또 난을 일으킨다고. 물론 이인좌 같은 경우는 급진남인입니다. 그래서 급진남인하고 강경소론, 준소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고 그러는 바람에 이거 진압하고, 아 이거 얘들 봐라, 이거 한쪽만 썼더니 안 되겠네 해가지고 어떻게, 아 이제는 양치양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을사처분, 그다음에 정미처분, 이제 기유처분이 있게 됩니다. 기유처분은 바로 이제 1729년에 바로 쌍거 호대 양쪽을 다 들어올려서, 아 하나가 이조판서면 하나는 호조판서 이런 식으로 쓰게, 하나가 영의정이면 하나는 좌의정 이런 식으로 쌍거 호대 양치양해. 한쪽을 치죄를 하면 다른 쪽도 죄를 주고, 한쪽을 위배해서 풀어주면 다른 쪽도 풀어주겠다. 양치양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쌍거 호대 양치양해, 이제 이런 반충반역, 이런 논리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가 나중에 1740년대에 신유대운 직후에는 오직 재능 있는 사람을 쓰겠다, 유죄 시용의 조치를 또 표방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시키죠. 다음 4번은 정조는 초기에는 완론탕평을 표방했어요. 안 그래요? 정조는 즉위한 그 해부터 줄론탕평을 표방합니다. 강경하게 옳고 그른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을 줄론탕평이라고 그러지. 반면에 영조는 완론탕평이죠. 영조가 완만한 애들만 쓴다는 얘기지. 그치? 자기 말잘 듣는 애들. 그래서 강한 애들은 빼는 거죠. 전하! 뭐 이런 애들은 다 아웃. 전하. 예, 아웃. 그냥 전하, 전하. 요 사이에서 노는 사이클. 얘네들만 쓰는 건 우리가, 아, 조제 보합한다. 이렇게 약방에서 이렇게 조제하듯이 온건한 약만 듣는 거. 완론탕평은 영조만 때리세요. 뒤에는 또 맞아요. 문체반정을 내걸었고 또 줄론탕평을 적극 주장했다는 건 맞지만 초기부터 정조는 줄론탕평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이게 틀렸어요. 4번을 답으로 하셔야지. 그다음 11번. 다음 주장을 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에 구별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한 가지이다. 대저 무릇 천지가 바뀜에 따라 인물이 많아지고 인물이 많아짐에 따라 물아가 나타나고 물아가 나타남에 따라 안과 밖이 구분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강조했던 홍대용의 역외춘추라는 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홍대용 아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시험에도 중요한 사람이죠.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것. 아, 홍대용 북학파지요? 그러니까 북학파 대명사가 봐 홍대용, 박지원, 박재관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 천주교서적을 읽고 신앙생활했다. 이거는 주로 남인 계열의 신학자들입니다. 정약용 집안 및 친인척들. 이건 아니고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했다. 그러려면 15세기에 향약집성방, 의방류치, 뭐 고려 시기 같으면 향약구급방도 될수 있겠고. 또는 17세기 동의보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편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한글로 약재 이름을 기록하게끔 원칙이 그랬어요. 한글로 약재 이름도 적어놓고 그런 거 들어주면 돼. 자, 고려시기 뭐 향약구급방, 조선시기는 향약집성방, 의방류취, 요거는 세종 때, 그다음 17세기 동의보감, 황해군 때, 허준. 3번에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이거는 15세기의 칠정산 외편이 되겠죠. 외편.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니까 자주성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청해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그렇지. 청해 왕래하면서 홍대용도 갔다 오고 박지원도 중국에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중상학파라고 통상 얘기하는 이용후생학파고 북학파. 4번이죠. 상공업 지능. 그런데 홍대용도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박지원은 한전론. 박지원의 한전론은 바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입장. 한전론의 주장은 중농학파라고 구분되는 근기난민학파의 이익도 한전론을 주장하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자 그랬죠. 영업전이라는 말로 나온다. 그래서 영업전은 영원히 조상 대대로 조업으로 물려줘가지고 세습하게 한 다음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자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뭐 유리 걸식하고 떠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냐. 농토에 긴박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법을 쓴 것이 영업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세습을 시키고 영업전은 매매를 불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자. 이제 이런 조치가 이익의 한전론이었는데, 근데 내가 농사 짓기 싫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냥 놀려? 그런 또 문제가 되죠. 또 영업전을 준다고 할때 어느 정도 규모를 줄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4번. 또 한전론 조심해서 보세요. 박지원 것하고 이익하고 정반대니까. 자, 12번은 다음 글에 글쓴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많이 봤던 거죠, 이것도. 원목에. 목자, 곧, 다스리는 사람. 목자가 곧 목민관이죠. 백성을 위해서 있는가, 백성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가, 곧 수령들을 위해서 있는가. 백성이라는 것은 곡식과 피륙을 제공하여 목자를 섬기고, 또 가마와 말을 제공해서 목자를 송영 보내고 맞이하고, 하는 것이다. 결국 백성은 피와 살과 정신까지 바쳐 목자를 살찌게 하는 것이니, 이거 보니까 이거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누구냐 이게? 탕론, 원목, 전론, 일표, 이서, 이거 다뭐 경세유표, 원민심서, 흠흠진서, 이거 다 정약용이죠. 근기난민학파, 정약용입니다. 그러면 과거 제도를 기억하자고도 했고 식년시만 치르자. 너무나 과거가 빈발하다 보니까 배출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관직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쌈박질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시험인 식년시만 치르게 하자고 했고, 음과는 음서입니다. 음서의 천용제를 천거제, 천거제를 병행하고 또 고시 과목에 과거 시험에 국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어요. 정약용.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자라고 하는 것이 또 정약용이에요. 이거 정약용. 그래서 몰랐던 분들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건 가장 깊게 넣은 거니까. 또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여전론도 주장하고 정전론 주장했는데, 순서는 여전론이 먼저고 정전론이 나중입니다. 여전론은요, 다 정약용이죠. 마을 여자입니다. 마을 여민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물이 있으면 여장이라고 하는 이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동량을 날마다 체크를 하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물을 여장의 월급과 국가의 조세를 뺀 나머지를 노동량에 따라서 기록한 것대로 차등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전론이야. 그러니까 공동으로 생산하자는 거니까 공산제적인 요소도 있고, 노동량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요소입니다. 원래 노동량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는 건. 자, 그게 바로 여전론인데, 나중에 정전론으로 바꾸죠. 우물정자 형식으로, 토지를 구획해가지고, 가운데 토지는 예컨대,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국가에 조세로 내고, 요 토지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토지는 분배하자. 1번부터 8번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자라고 하는 소박한 주장. 이게 바로 이제 정전론이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정전론에서 여전론으로 주장했다. 그럼 틀려요. 여전론이었다가 정전론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약용. 마과회통에서 영국인 제너가 발명한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실험하기로 했다. 이거 맞아요. 규장과 검서관으로 있을 때 정약용 플러스 박제가도 함께 했습니다. 해서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18세기 정조 때 정약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마과회통. 4번에는 해산물 등을 직접 채집 조사해서 자산어부를 지었다. 이건 누구예요? 정약용의 형, 바로 정약전이 흑산도에 이제 유배를 같이 갔었는데, 정약용은 강진에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한국의 토종 물고기를 다 낚시하고,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다 해부해본 거죠. 해부하고 뭐그 생김새를 다 어류 도감을 만든 거, 이거 우리가 자산어부라고 하죠. 155종의 토종 물고기를 해부했다는 것은
먹어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회식가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정약전. 4번은 정약용의 형 정약전에 대한 얘기다. 평범하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이고 13번. 다음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서술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그랬어요.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직결 처분권을 헌병경찰. 자, 키워드는 뭐? 조선태형령, 헌병, 이런 거 나오면 10년대 포인트.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자, 병참기지화 정책은 34년부터 추진됩니다. 30년대 전반. 왜냐하면 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를 쳐들어가죠. 하기 때문에 만주를 쳐들어가기 위한 후방, 한반도를 후방 군수기지로 삼는 것을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니까 그 일환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남면 북양 정책 또는 농촌진흥운동, 그러니까 농공병진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농업정책을 수정하고 농민을 회유하고 안 그러면 탄압하고 공업정책을 수정해서 군수공업, 광공업, 화학공업.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겠죠. 만주하고 가까운. 그래서 남면 북양정책, 농공병진정책. 그래서 또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야? 농촌진흥운동. 정말 잘 나오는 거. 농촌진흥운동. 32년부터 36년까지. 근검 절약해라, 차금 예방하라, 춘궁 퇴치해라, 자력 갱생해라, 뭐 이런 것들을 내걸면서 자장농지 설정 사업, 그 산하에 조선 농지령, 조선 소작 조정령, 이건 모두 30년대 전반의 바로 농민들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30년대 전반이 국내에서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최고조가 되는 고향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이간질시키고 안 되면 탄압하고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농공 병진정책 중에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예요. 농촌 계몽운동은 우리 자본가 계급 중심의 부르주아 민족운동에 해당되지만 농촌진흥운동은 쪽발이 간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30년대 전반이고요. 국가총동원령 38년이죠. 그래서 중일전쟁이 37년 터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합니다. 일본에서도 공포하고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공포하죠. 국가총동원법 38년부터 45년까지. 이때는 뭐 일적자원, 물적자원 다 수탈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이제 징병, 징용, 정신대. 다 43년 이후가 되는 거죠. 징병, 정신대 다 44년이고. 사상통제와 탄압을 위해서 고등경찰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20년대죠. 20년대 고등경찰제. 일반 경찰이 있지만 그 상부기구로 이중의 탄압망을 만든 게 바로 고등경찰제입니다. 20년대예요. 그러므로 기역, 리을, 니은디귿 이렇게 가야 되겠네. 2번 이렇게 가야죠. 자, 44번이 된다. 14번. 다음 자료의 기역 미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요것도 별표하셔야 돼. 이 민족문서지요. 그 신라 촌락문서 혹은 제1촌락문서. 정식으로는 이제 이게 가장 쉽겠죠. 서원경 부근의 네 개의 촌락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웅천주, 촌장적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서원경 부근에 알수 있는 네 개의 촌락 중에서 이름을 알수 있는 건 이제 두개 촌락입니다. 사해점촌, 사라지촌, 그다음에 이름은 모르는 촌락.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어떤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는 이름이 좀 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촌락. 그래서 모촌 이렇게 이제 이름 알수 있는 두개 촌과 알수 없는 두개 촌이 있는데 이 신라 촌락 문서는 1933년도에 일본 도다이사 정창원이라는 건물에서 발견된 거고 발견은 일본에서 단 작성은 통일신라 시기에 서원경 부근이니까 언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유력한 설은 서원 소경을 서원경으로 바꾼 것이 경덕왕 때이기 때문에 이게 을미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촌락문서에. 그럼 을미년이 60년마다 이 을미년이 돌아오니까 그렇다면 경덕왕 이후에 을미년이면 헌덕왕 때가 아닌가. 9세기 초 이렇게 이제 주장도 있고 815년 정도 아니면 그 전에일 수도 있다. 신문왕 이후 아마 효소왕 때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유력한 것은 효소왕 아니면 신문왕, 헌덕왕 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묻지는 못하고 문제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기라고 이렇게 때려주세요. 그래놓고 여기는 토지도 있고 우마의 수도 있고 인구도 있고 뭐 가축 유실 수도 있고 그럼 토지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연수유, 전, 답. 내시령답, 촌주위답. 근데 촌주위답은
연수전답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연수전답은 바로 백성들의 사적 소유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촌주의 사적 소유지구나. 관모답, 관청땅이죠. 그러니까 내시령답하고, 그럼 내시령답은 관료전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죠? 내시령이라는 관직자에게 지급된 것이니까. 관모답이나 내시령답은 다 소유권상 공전에 해당되는 데에 설정이 됩니다. 연수전답은 소유권상 백성의 사적 소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촌주의답도 촌주의 사적 소유지가 되는 거죠. 연수전답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전이 있습니다. 마전은 삼배밭인데, 그 삼배밭은 마전은 관유지에도 있고 백성들 땅에도 마전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마전은 누구나 다 모든 것이다 공유지다 그러면 안 돼. 국유지에도 마전이 설정돼 있고 사유지에도 마전이 설정돼 있음이 확인이 돼요. 그다음에 이 촌락의 면적도 있고 둘레 같은 거 이게 다 있는데, 이 촌에는요, 요게 촌 단위로 기록된 것이 호 단위로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토지에 촌마다 몇 결이라는 건다 있는데, 이게 각 집집마다 몇 결씩 있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촌단이라는 말이에요. 촌단이, 호단위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 촌단위지 호단위로 토지 규모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연 중에서는 크게 공연과 계연으로 돼 있는데, 공연은 아마도 편호로 보고 있습니다. 연이라는 건 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표현인데, 아, 일정 정도 편성해서 짜놓은 그런 단위를 공연이라 그래. 계연이라는 건 이제 계산한 연,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크게 보면 공연과 계연이 있는데, 그 공연 중에서는 수좌내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수좌내연은 받아들여서 앉아서 뭐 안주시켜가지고 정착하게 만든 전입인구를 수좌내연이라고 그래요. 수좌내연. 반면에 전출자도 보입니다. 이걸 회거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간 연, 회거연. 망연도 있어. 망연은 요거는 도망간 호를 망연이라고 그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자유롭진 않았을지라도 거주 이전이 가능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수 있고.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다 이거는 조세를 걷기 위한 목적인데, 호는 총체적 경제적인 자산에 따라서 구등호제로 나눈다. 구등호제라는 거, 호구 이렇게 때리시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인구는 성별, 연령별 여섯 등급으로 나눈다. 소, 추, 조, 정, 제, 노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섯 등급. 나이대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추정치니까 시험에 안 냅니다. 그래서 인구는 성별, 연령별 여섯 등급으로. 호는 그전에는 토지를 기준으로, 내지는 인구의 다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섞여 있었던, 뭐 학설이 다양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 냅니다. 요즘은 총체적인 자산, 뭐 생산력을 포함해서 다, 뭐 토지까지 다 포함한 자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학설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거 떼고 냅니다. 그래서 호는 그냥 구등급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 알았죠? 또는 포괄적으로 자산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토지 하나로 규정한다든가, 또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이렇게는 내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호는 그냥 9등급으로 요즘 이렇게 내는 분위기, 어쩔 수 없죠.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유력하게 제가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에 자산이라고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호구 이렇게 때리시고, 그 다음에 인정의 수, 인정의 변동상, 인구의 변동상까지 있어. 3년마다 작성하는데 누가? 촌주가 작성합니다. 근데 촌주는 토착 세력 중에서 유력자를, 힘 있는 애를 촌주로 임명하는 거지, 중앙에서 파견해도 안 되고요, 지방관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오케이? 촌주는 토착 지역 세력 중에서 촌주로 임명하는데, 셋 내지 네 개의 촌락당 촌주는 한 촌에만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매 촌락마다 촌주가 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사해점촌이라든가 사라지촌이라든가 모촌 두 개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촌이에요. 자연촌이면서 아마 행정촌으로 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연촌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연촌이라고 해도 맞고 행정촌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내도 다른 게 틀린 서술이 있겠죠. 다른 부분에 선택지에 그런 거 하고, 3년마다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변동상이, 인구의 변동상은 3년마다 증감의 변동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마의 수, 소하고 말이죠. 우마의 3년 동안의 증가 감소,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구의 증감의 변동사항을 얘기할 때, 인구를 파악할 때 노비를 다 포함한 인구입니다. 그건 노비를 제외한 게 아니고요. 근데 노비는 촌락당 보니까 60 넘은 노비는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공, 노모 쪽의 노비는 단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비 숫자 전체를 보니까 5.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된 노동력은 일반 백정이라는 얘기지, 정호라는 거지, 이게 노비 노동력은 보충적인 노동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노비의 생명은 길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의 종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토지가 3년 동안에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의 그 증감의 변동상은 유일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 토지 증감의 변동상은 없다. 토지의 종류는 있는데. 또 하나. 유실수의 수, 유실수의 증감의 변동상도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것은 토지 증감의 변동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민정문서는, 촌락문서는, 기본적으로 3년마다 작성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 3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뭐, 추기로도 나와 있는데, 어쨌건, 뭐, 그건 통과하시더라도, 자, 민정문서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적어도, 사회점촌의 호는 11호인데, 중하호, 네호, 하상호, 두호, 하하호, 다섯호다. 근데 크게 보면, 어디가 맞냐면, 하하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피지배층 대부분 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인구는 147명인데, 이게, 그래서 집집마다 인구의 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토지 소유 규모도 알지 못해요. 이거는 촌 단위로만 집계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한다는 거. 매년 변동사항은 조사는 합니다. 근데 이 문서 작성을 3년마다 한다는 얘기예요. 조심할 것. 자, 그런 다음에 남자는 정이 29명이고, 조자, 좀 도울 수 있는 애지요. 여자는 조여자라고 칭합니다. 7명. 여자는 정녀가 42명. 또 노모가 한 명이다. 그럼 전체 인구 중에 남성이 많으냐, 여성이 많으냐? 여성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군역으로 징발했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좀 전사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여성이 인구가 좀더 많다는 거. 말은 25마리, 소는 22마리다. 노는 뭐 102결 정도인데 관모전, 관청 소유지입니다. 4결. 내실형답 4결. 이건 관료전 중에 하나겠죠. 촌민이 받은 것은 94결이며, 그 가운데 19결은 촌주가 받았다. 그 가운데니까 이건 촌주의 사적 소유지가 되는 거죠. 촌주위답. 아마 면조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도 다 있는 거고. 그럼 1번에 기억. 신라의 촌락은 10호 내지 15호 정도의 가호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충. 오케이. 맞아요. 2번에 니은. 호는 자산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토지라든가 인정의 다과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자산, 그것까지 다 포함한 총체적 경제력인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맞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그것까지 모르셔도 호, 구 때리세요. 호를 9등급,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이 뭐가 나왔나요? 남자는 뭐 이런 말 나오죠. 국가는 역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를 남녀별, 연령별, 다른 말로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파악하였다. 그치? 소주조정제도 이렇게 6등급으로 파악하는데 여긴 노비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포함한 인구다. 오케이. 그다음에 4번 리을 뭐가 나와? 촌주가 나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촌주가 민정문서를 작성했다. 자, 중앙에서 파견된 이게 틀렸죠. 촌주가 민정문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맞는데 몇 년마다? 3년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자, 그래서 4번으로 가시. 민정문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15번. 다음 그래서 공포된 두 헌법의 공통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10월 17일 헌법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확정해서 10월 27일 공포되었다. 이게 뭐냐면 12월 27일 날 공포된 것이 바로 이게 이제 10월 유신을 얘기하는 거죠. 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공포한 걸 얘기합니다. 10월 유신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그 유신헌법은 이제
대통령 간선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뽑는 건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간선. 임기는 6년, 횟수는 무제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국회 해산권, 대법관 임명권, 모두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긴급조치권, 어마어마하죠. 가장 악랄한 법이었다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건 72년이고요.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신군부, 바로 전두환, 정호영, 노태우, 박준병, 이런 개새들을, 응?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바로 5.18 광주 민중항쟁을 강제 유혈 진압하고,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기가 그 상임 의장이 됩니다. 전두환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이 돼가지고 10월 27일 공포되었다. 80년. 자,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7년 단임제로 만들었던 거죠. 7년 단임제. 왜냐하면 79년도, 요건 좀 보셔야 되겠네.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총 맞아 죽죠. 김재규한테. 12.6입니다. 12.6 사건. 이거 이후에 최규하가 권한대행했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였던 애가 권한대행을 했고, 권한대행. 요게 언제냐면 79년도 당연히 10월 26일부터 대통령 유고 때문에 그런 다음에 79년도 12월 6일까지 권한대행 하다가 최규하가 대통령을 했어요. 최규하 대통령. 79년도 12월 6일 날. 그런 다음에 80년 8월까지가 최규하가 대통령을 하던 때인데, 그럼 얘를 뽑은 데도 어디냐?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여전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최규하가 얘가 대통령하고 있는 시기에 바로 전두환이 첫째, 12.12 신군부 쿠데타 79년도 12월 12일 날별 4개였던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합니다. 하극상이죠. 별 2개밖에 안 되는 놈이. 요게 바로 이제 군사재판 회부돼가지고 정말 뒤질 놈은 요 놈인데. 12.12 신군부 쿠데타.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80년 5월에 봄이 된 거야. 80년. 80년에 5월에 5월 15일 날 서울역에 다한 10여만 명이 모여 학생들하고 시민들이요. 서울역. 이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5월 16일 날 신군부가 개입할 구실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회를 해산했더니 이 개새들이 바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네. 80년 2번. 응? 5.17 비상계엄. 계엄을 전국에 확대 실시합니다. 전국 확대.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런 개새들을 봤나 해가지고, 야, 비상계엄을 철폐하라 해가지고, 군부 독재 철회하라 해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5.18, 바로 다음날.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있지만, 전라도 광주가 타겟이 됐던 거죠. 거기에 공수 특전단을 파견해가지고, 파병해가지고, 유혈 진압하죠. 광주 민중항쟁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이라고 공식 명칭이 있지만, 민중항쟁, 역사적으로는, 응? 딱, 이렇게 봐야죠. 이거 강제 진압하고 신군부가 5월 31일 날, 응?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기구를. 이게 바로 80년 5월 31일입니다. 그래놓고 8월 달이 되면은 최규하를 대통령 지위였던 최규하를 강제로 하야시킵니다. 그래놓고 지가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전두환, 얘가 대통령이 돼. 간선이죠. 어디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80년 8월부터
81년 뭐 2월까지 이때 개헌하게 됩니다. 아하, 이때 개헌 8차 개헌입니다. 이때 8차 개헌 간선제죠. 그러면서 간선기구로서 대통령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어요. 대통령선거인단.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고 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7년 단임제입니다. 7년 단임제. 그런 다음에 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두환이 또 한 번 했던 거죠. 전두환. 대통령. 참 이런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이거 큰일이지. 81년 이건 81년도 아이고, 2월부터 해가지고 88년 2월까지 7년 단임이니까. 단 여기서 대통령을 뽑은 기구는 어디예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명칭이 선거인단.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간선한 곳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 개새밖에 없어. 전두환 정권 7년 단임. 7년 단임 딱 한 번밖에 또 없죠. 자, 이런 흐름이다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공수특수전이 사령부를 저쪽으로 특전단 파병했던 것도 결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동조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관계니까. 왜? 그 당시는 전시, 평시, 군사, 작전, 통제권을 전부 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이양 받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회의 비극의 요소에 모두 미국이 다 개입됐다는 거, 요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요게 바로, 8차 개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억해 보니까 공통점만을 고르는 겁니다. 간선제죠.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유신헌법은 중임이 계속 영구집권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물론 밑에 있는 8차 개헌은 중임을 허용하지 않았죠. 7년 단임이니까 공통점은 아니죠. 기억 틀렸고. 니은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맞지? 그러나 선출 기구의 명칭은 다르다. 오케이. 72년부터는 통일주체국민회의고 최규하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됐고 전두환도 첫 번째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기구에서 간선했습니다. 요거는 맞죠. 비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서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렇고 정치인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규제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기름으로 니은디그릴. 요것이 답이 같디. 3번이 같네. 자, 16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7원칙. 이건 중도좌파, 중도우파가 합작한 것이 좌우합작위원회죠. 왜냐하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이 되니까 처음에는 좌익이나 우익이나 모두 반탁운동을 전개했지만 좌익은 지지로 돌아서고 우익은 계속 반탁을 반공산주의 반소련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46년도 3월부터 5월 사이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덕수궁에서 결렬됐죠. 협상 대상 문제 가지고 결렬됐는데 그 직후에 5월 달에 결렬되고 나서 6월 3일 날 이승만이 정읍에서 정읍 발언합니다. 남한 단독 정부라 너수리 매 알거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읍 발언, 단독 정부 수립하자는 주장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 개새가. 그런 다음에 이게 뭐임? 해서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중도좌파, 중도우파. 46년 7월부터 47년 7월까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중도 좌파는 좌우 합작을 위한 5원칙을 제시했고 중도 우파는 좌우 합작을 위한 8원칙을 제시했는데 7원칙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좌우 합작 위원회 7원칙 중에서 이 안에 대해서 극좌파 반대 불참. 극우파 반대 불참. 중도 좌파 누구? 여운형, 백남훈 이런 분이고 중도 우파 김규식 또 안재홍 이런 분들이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을 위한 7원칙이 합의가 되고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10월 달에 46년도 10월 달에. 자, 그런 가운데 이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이승만은 어떤 입장이냐? 조건부 찬성을 내걸고 불참했죠. 이승만이 내건 조건이 뭐냐?
친일 청산하지 말자. 토지 분배 같은 거 빼자. 그럼 자기는 참여하겠다. 그럼 뭐하러 만나냐? 커피 마시러 만나냐? 그렇게 개념이 없었던 거야, 이승만이. 김구 선생은 약간의 실기를 했다고 봐요. 김구 선생은 뭐냐? 나는 그 원칙은 찬성한다. 그러나 불참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돼, 그때. 요게 김구 선생이 아주 그 판단 미스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결과론이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1번에 보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중도 좌파인 여운형 백남훈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 안재홍 등이 주도하였다. 길었습니다. 2번에 중도 좌파의 8원칙 틀렸죠? 중도 좌파는 5원칙을 만들었고 중도 우파가 8원칙이었어요. 바꿔치기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으로 합의돼서 발표는 됐죠. 이 사료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에 김구는 좌우합작의 원칙은 찬성했으나 참여하진 않았다. 오케이. 4번에 이승만은 친일청산과 토지분배를 반대하는 조건부 찬성을 주장하고 불참하였다. 그럼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거예요. 결국은 불참하기 위한 명분을 일부러 만든 거지. 에? 승만이가. 해서 이것도 맞아. 그래서 이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죠. 17번. 자료를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전지하고 시지가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고려 시기의 전시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준이 인품이라는 요소도 보이고 사색 공복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시정 전시과죠. 시정 전시과는 자 역군전 때는 태조 때 무조건 인품이었죠. 성행산학에 따라서 논공행상했던 거니까 반면에 전시과가 마련되는 976년 경종 때 시정전시과 때는 인품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품이 반영된다. 그 관품은 사색공복을 반영해서 인품 플러스 관품 여기 시정전시과죠. 현태직 개정전시과 998년도 목종 때 이것도 현태직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종전시과 이건 현직 관리죠. 1076년 문종 때 완성된 그건 현직 관리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이건 시정전시과임을 인품 가지고 또 복색 가지고 이것도 묶어서 인품 플러스 관품 그 사색 공복 자단 비록으로 이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시정전시과라는 걸 키워드로 이렇게 좀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직 관리에게만 땡 그럼 경정이죠. 문반과 무반이 동등한데 땡 오히려 경정전시과 때 이전 개정전시과 때부터는 문반이 무반보다 많이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 때는 무반의 지위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뭐라 그랬냐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거란을 격퇴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해야지 이거 무신정변 때문에 그럼 틀립니다. 왜? 경정전시과는 1076년이고 무신정변은 100년 뒤인 1170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신정변 때문이라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 사색공복제를 통해서 관리들을 서열화했다. 여기 나와있죠? 맞고 그 다음에 관품과 인품이 섞여있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 리을이고 추가한다면 시정전시과 때는 한외과가 분급됐다는 거 그래서 한외과에 소속되어 있는 유외잡직이 바로 한외과에 포함되어 있었고 토지를 분급받더라. 그런 다음에 개정전시과 때는 한인전, 군인전, 뭐 향리전 이런 것들이 이제 분급이 되는데 개정전시과 때는 하급관리에게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더라. 곧 16과부터 18과까지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고 그 이전 시정전시과보다 지급액수도 더 줄어드는 거죠. 토지가 점점 부족해지니까 여전히 현태지 관리이긴 한데 그럼 개정전시과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문반이 무반보다 많이 받는다는 거. 요게 이제 특징이고요. 또, 한외과는 여전히 있지만, 유해 잡직이 시정전시과 때는 한외과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외과에서 분리되고 과 안에 포함됩니다. 그럼 최저과에 들어가겠죠. 18과가 최저과인데, 18과에 포함되더라는 거 하고, 그럼 이제 경정전시과는 뭐냐? 현직관리입니다. 실직만 주고 산직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거. 단, 개정전시과 시기 중에서도, 그럼 목종 때 시작됐지만, 문종이 즉위하면서도 여전히 개정전시과를 쓰다가 그때 공음전을 최초로 지급합니다. 1049년에 나중에 1076년에 문종 치세에
경정전직과로 또 이제 개개정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걸 우리가 경정이라고 그래. 고칠경자 써가지고 그때는 공음전직과를 재정비해서 다시 공급해 줍니다. 더 축소 지급했겠죠. 실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현직 관리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하급 관리에게 CG를 지급하지 않는 정도가 더 범위가 확대돼서 15과부터 이제는 CG를 지급하잖아요. 시정 때는 16과부터 안 줬는데 15과부터 18과까지는 CG를 지급하지 않더라는 거 하고 이제는 한외과도 폐지됩니다. 그럼 폐지되고 아예 안준 거냐? 그렇지 않고 과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것도 물론 18과가 되겠죠. 18과에 편제돼가지고 규정 안으로 들어오더라. 그다음에 무산계 전시, 별사 전시가 지급되는 게 바로 경정 전시과 이렇게 보시면 돼. 무산계 전시는 탐라 왕족이라든가 귀순한 여진족의 추장이라든가 노병이라든가 악공 얘네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이제 한외 저 무산계 전시라고 따로 있었죠?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죠. 경정 전시과입니다. 전시과는 고려 전기의 지배적인 토지 제도지만 13세기 초반 몽고 빵 쳐들어오면서 무신정변 무렵부터도 이미 유명무실화 된다. 오케이. 자, 전시과 한번 확인했습니다. 디귿 리을 3번이 되겠죠. 자, 18번은 다음은 조선의 수취제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그랬어. 박스 안에 들어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조선의 수취제도 중에서 크게 조세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토지에서 나오는 전조와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납과 사람의 부과하는 신역. 신역은 군역과 역역이 있는데 군역은 군복무고 역역은 요역이라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 징발입니다. 응? 그러면 간은 토지의 상태를 조사해서 수확량을 계산해서 거둘 수 있다. 전조라고 적어야죠. 그죠? 18번. 간은 전조. 그거는 토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지? 예, 토지를 대상으로. 그럼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가호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내는 것이다. 나는, 집집마다 내는 거. 이거 공납입니다. 공물. 응? 집에다가 부과하는 거죠. 그죠? 집에. 집을 기준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토지 결수로 바뀌지만, 다는 뭐냐면 사람의 몸에 대해서 무엇을 부담시키는 것. 이거 우리가 다 신역이라고 한다. 신역. 신역을 다른 말로 부역이라고도 하고요. 부역. 역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군역도 있고, 역역도 있는데, 그 역역이라는 건 요역이라고 하죠. 요역. 요역. 이렇게 세 가지 조세의 종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를 볼까요? 양안을 토대로 부과했다. 양안을 토대로 부과했다. 맞죠? 왜? 토지지대장이 양안이니까. 전조는. 이번에 나는 공납입니다. 매년 풍융의 정도에 따라 부과했다. 에? 풍융의 정도에 따라 부과했다는 전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바꿔야 됩니다. 3번에 나는 수비법 주장은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그지? 왜? 공납제패단이 가장 심각한 것이 16세기였고, 그 공납제패단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현물징수가 곤란하다. 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마구마구 걷는다. 상공의 부담도 많지만, 별공의 부담, 수시로 부담하는 게 너무나 심하다. 진상품을 농민에게 전가한다. 또는 방납의 폐단이 장난 아니다. 관리의 부정을 방납이라고 그랬어. 농민들이 납부하러 가면 커트시키는 거. 야, 인마,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납부하는 걸 막는다는 게 방납. 대신 얘거 짜고 얘걸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사과 10개 내줄 테니까 너는 비록 동그랗고 빨갛고 잘 익은 사과지만 1000개네. 요게 바로 방납이에요. 그래서 에라이씨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도망가면 국가도손이기 때문에 이거 특단의 개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곡물을 대신하여 쌀로 대체하자. 이게 바로 대공수미법이죠. 그 유명한 누굽니까? 조광조. 또이 유성룡 이런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다가 17세기 대동법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그러므로 3번은 맞는 거고요. 자, 4번은 다 방군수포가 성행해서 농민 부담이 가중되었다. 바로 군역제의 폐단이 바로 방군수포 현상이죠. 왜냐하면 군역제도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완성된 것이 세조 때 보법인데 양인계병 농병일치. 근데 이것이 대립화 현상이 생겼고 문란하게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대신 보내는 현상. 그러다가 16세기가 되면 방군수포 현상이 일반화돼요. 군역을 빼주는 대신에 해방 풀어준다. 대신 군포를 받고 빼주는 거야. 그러면 군대 가는 놈만 가고 어떤 놈만 가? 돈 없는 사람만 가는 거죠.
돈 있는 애들은 군포 주고 다 빠지고 병역 비리인 겁니다. 반군 수포 현상이 심해지는데 그걸 정부도 알아서 야 인마 똑바로 안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왜 네가 먹어? 그 정부가 먹는 걸로 바꿔. 이걸 제도화시키는 게 중종 때 군적 수포제다. 군적에 올라가서 군대 갈 놈들은 군포 두필내면 합법적으로 빼주는 거. 이게 군적 수포제예요. 국방 강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느 왕 때라고? 중종 때라고. 그러니 임진왜란한테 막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막는다. 어? 선조 때. 그래서 반군수포 현상이 심했다는 거. 오케이. 이것도 가능했어. 군역에서는. 2번이 그래서 적절하지 않겠죠. 매년 풍경의 정도에 따라 부과할 때 세종 때 공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전세제도입니다. 2번이에요. 19번. 다음 자료는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의 편찬 취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오방의, 그러니까 전국이란 뜻이야, 그냥. 음양오행상, 오는 완벽의 숫자니까. 아, 오방이 모두 성질이 다르고, 천리면 풍속이 같지 않아서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의 식오점과 차고 더움이 각각 다른 것이니, 병에 대한 약도 마땅히 방문을 달리해야 하며,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것이 없는 것이다. 독자성이 나오죠. 어? 이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어디서 나옵니까? 또 고려 시기에 최승로의 시무 28조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그래서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뭐 거마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 나오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성종 때 독자성과 관련돼요. 그럼 이건 뭐냐? 약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약집성방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입니다. 이건 1443년경에 세종 때 만들어진 독자적 의서죠. 향약집성방. 그럼 이 취지와 비슷한 이게 뭐야? 독자성이지 뭐. 어? 독자성. 그럼 기기도서를 참고해 거진기를 제작했다. 이 기기도서 같은 경우는 서양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만든 것이니까 독자성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정약용이 한 일이긴 하지만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게 하는 니은 농부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농서를 편찬하였다. 이게 농사 직설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농사 직설 세종 때. 그다음에 수시력과 회외력을 참고로 서울 한양 기준의 역법서를 만들었다. 이게 칠정산 내외편 이렇게 세종 때. 아, 독자성이지 뭐. 그다음에 리을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다. 이 화약 자체는 염초 제조 기술이 원나라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화통도감 설치는 최무선의 노력이죠. 1377년 직지심체 요절이 가능된 그 해와 동일합니다. 우왕 때. 그래서 진포 싸움에서 나세와 더불어 최무선은 500여 척의 외선을 개박살냈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해 두되 독자성이라고 하는 건좀 거리가 머니까 니은하고 디귿을 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오케이? 자, 20번. 정치 세력 간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추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붕당 정치기 중에 선조가 주어지고 가는 나는 광해군, 다는 인조에서 효종. 이때까지가 이제 또 현종 때는 라가 돼 있는데 복제 문제 가지고 나오죠. 선조 때는 척신 정치 잔재청산과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 광해군 때는 대외 정책에 대한 이견. 인조부터 효종 때까지는 병권 문제. 현종 때 복제 문제 이런 것 같이 주요 쟁점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했다는 얘기인데 사실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가는 그 선조 때 기성살림과 서인입니다. 신진살림 동의입니다. 나뉘어 대립하였고 동서 분당이 나타났다. 그렇지. 1575년 의례분당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 맞고 이번에 나를 설명하는데 광해군 때 주로 전국을 주도한 세력은 북인 세력인데 중립 외교를 지지하였다. 그렇지. 이걸 반대한 세력은 누구야? 서인 정권입니다. 유교 윤리에만, 유교적인 형식에만 얽매인 애들. 맞고요. 3번에 다 인조부터 효종 연간에 국왕이 장용용을 설치. 뭐야? 장용용은 정조 때 국왕의 친위군영이죠. 장용용. 세자 시절에 장용위라고 하는 세자의 어떤 호위부대, 이걸 군영체제로 확대한 게 정조기 때문에 장용용은 정조를 때려야죠. 이때는 아니고요. 틀렸어요. 4번, 현종 때, 복제 문제 가지고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해서 예송이 발생했다. 오케이. 기회예송과 갑인예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기해예송, 갑인예송 요쪽에다가 현종 때 1659년부터 1674년까지가 현종 제위기인데 요때 누가 죽냐면은 기해년인데 효종이 죽어요. 현종 아빠. 효종 다이. 이것 때문에 기해년에 예송이 벌어진다. 기해예송이라고 그래. 이 기해예송 때는 서인은 남인은 서로 대립. 서인은 예컨대 1년설. 1년설입니다. 근데 서인은 처음에는 차자설이었어요. 왜? 효종은 자기 형 죽고 올라갔기 때문에 소현세자 죽고 복림대군으로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효종이기 때문에 차자설이었었는데 송시열이 장자설로 바꿉니다. 장자나 차자나 모두 1년 입었습니다. 우리 국가 초기의 예법에 의하면 이제 요래가지고 이제 이걸 통과시켰는데 남인은 3년설입니다. 3년설 처음부터 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장남으로 쳐야 된다. 둘 다 맞아요. 경우의 수가 둘 다 있습니다. 다 예법에. 그래서 이거는 장자설이야. 장자설. 근데 채택은 서인설이 채택이 된다. 이때는 요 관철시켰어. 그런데 1674년 15년 뒤에 효종비가 죽어요. 효종비가 죽는데 결국은 현종 엄마가 죽어. 친엄마야. 그런데 이때 갑인년이기 때문에 갑인예송이 터져. 이 갑인예송 때 서인은 뭐라고 하냐면 차자부설을 주장합니다. 차자부설. 둘째 며느리부터는 차자부설. 9개월 입는 겁니다. 자의대비가. 대왕대비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걸 대공설이라 그래요. 대공설. 반면에 남인은 아닙니다. 전하. 장자부설. 아니 장자를 주장했기 때문에 장자부 만면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장자부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이게 1년설이죠. 1년설 우리가 기년설이라고 그래. 기년설. 그럼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죠. 그죠? 변함이 없잖아. 장자설, 장자부설. 근데 얘들은 처음엔 차자설로 얘기했다가 아씨 그럼 밀릴 것 같으니까 장자설로 얘기하면서 장자든 차자든 1년 입었습니다. 먼저 주장했던 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바꿨었는데 이때는 차자부설을 주장하니까 현종 빡돈다. 또 15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아이씨 쌍놈새끼들 내가 15년 전에도 약간 기분은 안 좋았는데 그냥 국가의 큰 늙은이라고 하는 송시열이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주장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이제는 차자부설을 주장하니까 아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거야. 현종이 야 15년 전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장자도 1년 입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차자부라고 한다면 둘째 며느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장남과 결혼한 것이냐 차남과 결혼한 것이냐 라고 하니까 빡 막히는 거야. 그래서 왕실을 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렇게 능멸한다 해가지고 남인설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 엄마 상복 정하고 이 해에 현종도 죽어요. 묘하죠. 전국의 변화 속에서 왕이 이렇게 죽는다. 야 이것도 참 묘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지. 아마 독살되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도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 죽었을까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송 논쟁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확실하게 경우에 어떤 경우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래서 바로 기해 예송 때는 서인설이 채택이 됐고 또 갑인 예송 때는 남인설이 채택이 됐는데 똑같이 1년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다 다른 겁니다. 자, 해서 여기서는 3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요번에 여기서 딱 건질 거 봉당 정치사에서 요 예송 논쟁은 또 자주 나오기도 하고 어렵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저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형모의고사 1회분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쉬웠던가요? 어려웠던 건가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옆에 메모하면서 써머리 해가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 키포인트는 지문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하고
또 하나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시기 파악하는 것이 항상 관건이다. 그다음에 내용을 적용하고 이런 원칙 외에는 때려 죽여도 지름길은 없어요. 제가 평생 역사를 하면서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 왕도가. 그러면서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과정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1회 한번 봤으면 다음에 이제 2회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